와 이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강아지 키우고 싶으신 분들 진짜로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마음이 100%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살충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서울시 동물복지센터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나 가까운 곳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 보호하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입양시켜주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더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딱 보는 순간 우리 벌써 이 보호센터에는 이 옷의 의미가 뭐냐, 수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공무원이고요. 네, 저희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2013년에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옳지. 지금까지 이제 강아지들 선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권고기간이 끝난 애들 중에서 선발을 해오는데, 현재까지 한 1900마리 정도를 선발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입양시킨 아이들은 누계로 한 1800마리 정도가 입양됐어요. 몇 퍼센트야? 지금 1911마리 중에 1817마리가 갔으니까. 우리가 권고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권고기간 안에 보호자가 생기지 않으면 보통 안락사 네, 당하는데 네. 그 중에 그런 아이들을 안락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교육하고 교육이나 케어 진료를 받고 네 미용도 하고 그렇죠, 미용까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입양을 가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보면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통해서 제2의 인생? 네, 제2의 견생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진짜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런 시설이 국가적으로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라에서 도나 시에서 도와주는 이런 공간들이 진짜 많아져야 되거든요. 다른 보호소 같은 데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안락사인데, 여기는 정반대로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안락사는 시키진 않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많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서, 저기 빨리 저 75마리도 빨리 가고 또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는 애들이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와 격리 입원실인데. 아, 저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네, 지금 뭐 전염성 있는 애들 아, 네. 아이고. 네. 처음에 유기견들을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면은 뭐 질병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격리를 시키면서 검사나 체온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네. 넓이나 이런 걸로만 보면 일반 동물병원의 입원실보다 좋네. 그렇죠. 네. 네.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 검사. 네. 검사를 진행도 하고요. 이제 아픈 애들, 뭐 이제 결석 있는 애들 또 간혹 있더라고요. 그쵸. 우선은 초음파가 있고요. 디지털 엑스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동물병원과 다르지 않게 아이들 다 진료할 수 있는 도구가 다 갖춰져 있어요. 저 안쪽에 이제 혈액검사 기계들. 옆에 수술실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예방접종도 애들을 최소 두 번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은 다 시켜서 보내요. 그렇죠, 중성화 꼭 해요. 암컷 수술 다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은 다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게 그 신장사상충 걸린 애들이 10마리 중 1마리 정도가 유기견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장사상충 치료를
거의 매달 하고 있거든요.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다 치료가 끝나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입양을 보내고 와서 아니요. 또 치료하시고 도중에도 입양을 갑니다. 가서 네. 날짜 맞춰서 오시면 저희가 이미지 사이즈 주사 놔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6개월 더 후에 이제 완치됐는지 검사 한번 하고 그것도 다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네, 거고요. 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사상 충약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사상 충약 외부기생 충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봐서 삐까뻔쩍해 보이진 않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 다 있고요. 수술에 필요한 도구도 좋은 것들이 다 있는 상태라서 여기 온 아이들은 또 진짜 운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유 우리 애들도 유기견 애들도 이런 환경에 좀 있어야지. 응?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이 이제 견사인가요? 네. 이쪽이 이제 견사가 두 개의 건물로 돼 있는데 네. 앞에는 좀 중대형 견들이 있고 뒤쪽에는 이제 소형 견들이 있습니다. 견사도 되게 궁금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게 뭐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되게 넓은 공간에 좁지 않은 공간에 우리가 그동안 보던 그런 유기견 보호소가 아니라 바닥이 있고 이 넓은 공간에 있어서 되게 좋네요. 에어컨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거든요. 아 이번에요? 네 한두 달 후에 와 너무 벗겨져서 그쵸 공사를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원래 우리가 그동안 이런 공간 왔을 때 딱 그렇죠. 얼마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계신지가 보이는 거죠. 네. 딱 들어오는 순간 원래 강아지들이 이만큼 있고 개들이 이렇게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분변이나 오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애들 상태가 되게 깨끗하다라는 거. 와우.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애들이. 여기도 보면 담당 훈련사랑 수의사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딱 담당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죠. 먹는 것도 우리 일반 가정견들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돼서 먹을 것 같은데? 아, 얘 표정이 좋다. 새끼 때 왔어요. 근데 굉장히 하루에 식탁이 굉장히 아 손 공격성이 있었나 보다. 사료를 줄 때도 손을 물려고 하고 아. 내려 옆에 누가 가도 굉장히 달라들어서 굉장히 세게 물었던. 오, 원래 그 나이 때 공격성 있으면 되게 위험한 네,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버려졌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왔는데 뭐 공격성이나 그런 게 다 거의 다 사라진 아유. 상태예요. 유영이랑 훈련을 담당하시는.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미용을 하러 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입양돼서 여기 올라올 때부터 좀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이제 좀 더 아무래도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없애려고 처음에 그냥 왔다가 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연습했었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돼 네. 야 애들 원래 이제 견사에 있던 아이들인 거죠? 네. 걔네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노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야. 때도 나오고 낮에 위 너무 좋다. 이렇게 햇빛도 받고 그렇구나. 뒤에 잔디도 있고 야 진짜 좋다. 애들 표정이 진짜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매일 나와서 놀아본 애들이니까 이렇게 안 싸우고 다들 아는 애들 느낌이에요. 서로 다 아는 애들. 네, 매일매일 같이 놀던 애들. 그러니까. 야, 좋겠다, 너네. 에이, 이뻐. 개 뛰는 거 봐. 네네. 아, 네. 안녕. 앞이 보이지가 않은 아이예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얘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안 보였던 애는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랑 좀 같이 지내다가 안 보여진 것 같아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위를 좀 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 쪽을 보려고 네.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네. 조금 조금씩 보여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겁도 없어서 뭐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만 못할 뿐이지 나중에는 되게 잘해서 조금만 잘 적응시켜주고 교육시켜주시면은 앞이 잘 보이는 아이처럼 잘 지낼 아이거든요. 저도 잠깐 봤는데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계속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잘 쫓아다녀가지고 지금 약간의 어느 정도의 실루엣 같은 거는 네네.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은. 그래서 처음에 딱 내려놨을 때 이 사람 쫓아다녀야지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냄새로 계속 찾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냄새로 우선 찾고 네. 뛰는 게 너무 귀여워. 봐봐. 그리고 표정도 너무 좋아요. 네. 얘 사람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고독한 만져달라고 하네? 원반 되게 잘해. 얘 지금 당장 가도 되겠다. 너무 이쁘다. 응?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 같고. 너도 기다리는 거야? 만져지기? 만져지기 기다리는 건가요? 응? 만져지기 기다리는 건가요? 야, 너네 다 만져달라고 줄 서 있는 거야? 얘도 막 만져달라고 그러고. 뭔가 대부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정체가 뭔가. 대부님이신 것 같아. 들어오시니까. 다 모여, 애들이. 애들이 다 모여. 마요 훈련사님. 아, 그렇구나. 훈련사님 등장하니까 설쌤 주변에 없어졌어요. 뭐 찬밥이지 뭐, 나야. 이렇게 되면. 얘도 귀가 한쪽은 접히고 한쪽은 서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 사람한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렇게 오는 친구가 아니라 다가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원래는 네 장 안에 있었을 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석에 이제 숨어서 절대 안 오던 친구인데 이제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이제 사람한테 마음을 좀 열고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 애교 덩어리가 됐죠. 진짜 완전 애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털도 워낙 폭실폭실해서 네. 만지면 막 부드러워서 더 만져주고 싶은데 만져달라고 또 자기가 오니까 솔직히 전 마요가 여기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지금 딱 완전 반해버렸거든요, 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당장 입양을 가도 걱정이 없겠다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진 않아요. 분명히 잘 갈 것 같아서. 네. 너 어떻게 해? 너? 어? 얘 이름 뭐라고 했지? 마이리. 마이라. 너 나 마음에 들어? 아이씨.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넓은 데로 이사 갈게. 이제 입양을 저희가 보내기 위해서는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들어오시면은 입양 전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입양이 가능하십니다. 입양 교육은 카페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인터넷이나 방문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조금 교외잖아요. 네, 그렇죠. 좀 교통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이 잘 돼서 지금 당장이라도 입양이 돼도 되는 아이들이 수원의 입양센터에 네.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도심지 입양 카페라고 해서 약간 교통 편하게 지금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입양센터라고 이제 거기도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체검사, 접종, 중성화 수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친 애들은
수산센터에 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직접 보시고 입양하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야, 경기도 최고다. 아, 진짜 이거는 예전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이번에 더 자세히 느끼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최고예요. 진짜 이게 이런 시스템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유기견도 줄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와서 정말 이쁜 친구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계시죠? 저도 사실 보면서 너무 많은 아이들, 와, 이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진짜로 강아지 키우고 싶으신 분들, 네, 펫샵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마음이 100% 바뀔 겁니다. 진짜로 이제는 계속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꼭 한번 와보셔서 입양하지 않으시더라도 와서 봉사하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